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4대강의 보를 물그릇처럼 활용해 광주 전남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민들의 식순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봤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전남의 극심한 가뭄에 대응할 대책 마련을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환경부도 이에 화답하듯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를 물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보에 물을 가둔 뒤 수위를 각각 1.5m씩 높여 총 1,160만 톤의 물을 더 확보해서 마실물과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4대강 16개 보의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4대강 서해에 설치된 영산강의 승촌보입니다. 이곳과 죽산보의 수문을 막으면 광주 식수원 고갈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4대강 보를 가뭄 해결에 이용하는 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생활용수, 즉 광주 시민들의 식순환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기 힘듭니다. 광주 시민들은 동복호와 주암호에서 물을 공급받지 영산강의 물을 식수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최근 긴급대처로 영산강 물을 하루에 3만 톤씩 끌어오긴 했어도 4대강 보와 전혀 관계없는 더 큰 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 물을 식수로 쓰려면 수질 개선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올해 초 환경단체 자체 조사 결과 영산강과 낙동강 인근에서 생산된 벼에서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물을 식수로 쓰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경부도 죽산보나 승촌보 물을 직접 쓰기보다는 죽산보 등의 강물을 농경지로 보내고 대신 나주호의 물을 끌어올려 식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이 부분은 이제 생공수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영산강의 이제 보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그. 하지만 나주호와 광주 덕남정수장 사이에 관로도 없는 데다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당장의 식수를 해결하는 데는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가뭄 대책이라는 핑계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지 환경단체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판단이나 기술적인 부분, 기타 사회적인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의견들을 개진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이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쟁점화됐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주에 내린 비로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이 22%를 상회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동복댐의 오늘 0시 기준 저수율은 22.07%, 주암댐은 22.31%까지 올랐습니다. 광주시는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2에서 3%가 상승했지만 아직 가뭄 안심 단계는 아니다며 절수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 문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 수준에서 확인하지 못할 내부 자료들을 서둘러 확보하는 게 수사의 관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경찰청이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 문제에 대해 공식 수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반부패 수사대에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관련 수사를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으로 사적 물품을 구입한 공무원과 규모, 관리감독 전반을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 계정의 지마켓을 통해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물품을 끼워 구매하는 세금 횡령 혐의, 실제 구매된 물품이 아닌 사무용품 등으로 꾸려진 허위 견적서가 예산 지출 공문서에 첨부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그리고 이 같은 과정에서 파생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배임 혐의,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감사 권한이 없다 보니 확인 작업이 어려웠던
매점의 실거래 내역과 지마켓 아이디로 구매된 물품 내역 분석 등의 확인을 통해 실구매자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민사회는 사무관리비 사태가 전남도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규정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그 진실관계가 온전하게 드러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 이렇게. 공직사회가 관행적으로 써온 세금 사용 과정의 민낯은 결국 자체 감사를 통해서가 아닌 경찰의 수사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참사 이후 국가가 행한 사찰과 조사 방해,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에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9년 동안 유가족들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해준 시민들 덕분이라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진상규명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세월호 참사 결의안과 위안부 역사 교육 결의안 등 한국 관련 법안을 상정하며 특별한 한국 사랑을 보인 고든 존슨 미국 뉴저지 주 상원의 상원 의원이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고든 존슨 의원은 광주시 의회를 방문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민주주의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든 존슨 의원은 미국의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가 설립될 수 있도록 공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영자협회가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미래차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남산단, 첨단산단 등 지역 주력산업 거점산단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 미래차 소부장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